이번 동영상에서는 공유기에서 포트 포워딩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IP타임을 쓰고 있는데 IP타임 공유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브라우저에다가 192.168.0.1이라고 입력하시면 접속이 될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관리 도구를 선택하고 로그인이 필요하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외부 IP 주소가 있죠? 바로 요 IP 주소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굳이 My IP 이렇게 검색해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 없이 여기 적혀있는 외부 IP 주소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외부 IP 주소가 바로 예 공유기의 IP 주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중에서 특수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NAT 라우터 관리 요 중에서 포트 포워딩을 선택합니다. 그럼 포트 포워딩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내부 IP 주소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클라이언트 공유기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머신들이 공유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공유기로 접속했을 때 공유기가 특정한 포트인 경우면 8000번 포트거나 또는 80번 포트인 경우에는 특정한 IP를 갖고 있는 컴퓨터로 중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스. 바로 그걸 토스할 때는 내부 IP 주소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서버로 사용할 컴퓨터의 주소 공유기 안에서의 주소를 지정을 하는데 요 밑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공유기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요걸 그냥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까 우리가 명령어로 입력해서 알아냈던 그 IP 주소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TCP IP를 쓰셔야 되고요. 외부 포트는 자 클라이언트가 몇 번 포트로 들어왔을 때 토스를 해주냐 라는 거에서 바로 그 몇 번 포트를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80번 포트를 일단은 써봅시다. 예. 그 다음에 공유기에서 특정한 IP의 컴퓨터에 특정한 포트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웹서버는 80번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80과 8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 누르면 내역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내부 IP 주소는 2번이고요. 그리고 외부 포트는 자, 제가 헷갈렸네요. 아까 제가 명령을 이용해서 제 IP 주소를 192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라고 하는 이 주소가 제 IP입니다. 예. 만약 노트북을 쓰시면 무선 어댑터 이더넷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적당히 이런 값을 찾아내시면 되고 이거 볼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적혀 있는 자신의 IP를 IP타임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우리한테 이 주소를 쓰시면 됩니다. 자, 외부 포트는 80번 포트로 들어왔을 때 내부 포트에 80번 포트로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하고 추가를 합니다. 규칙 이름은 웹서버라고 합시다. 추가. 그럼 추가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시스템 요약 정보로 가서 외부 IP 주소 이거 있죠? 요걸 카피하셔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 125.129.10.25로 접속을 했을 때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공유기로 접속합니다. 이때 80번 포트로 접속을 했죠? 그럼 공유기는 80번 포트는 우리 서버에 192.168.0.2라는 IP의 컴퓨터에 80번 포트로 접속하라는 정책을 우리가 방금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 컴퓨터의 80번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공유기로 돌려주면 공유기는 다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언제 쓰면 되냐? 자, 여기 htdoc 우리의 그 아까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위치하고 있었던 이 디렉토리에 여러분이 뭐 친구랑 공유하고 싶은 파일, 용량이 크거나 뭐 전송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파일을 여기에다가 위치시키고 그 IP 주소와 그 여러분이 전송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친구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test.html 파일을 뭐 html 말고요. 실제로는 html 파일이지만
뭐가 있을까요? 뭐 exe 파일, 뭐 전달하려고 하는 파일이 어떤 실행을 해야 되는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 exe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요거 이 주소를 친구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test.exe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고 요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 사실 문제는 훨씬 더 많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의 IP는 바뀐다는 겁니다. 통신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IP를 변경시킨다라는 점 때문에 여러분이 IP를 한 번 전달해서 뭐 이렇게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IP가 바뀌면 예, 그 서비스는 다른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서비스가 흥행을 했는데 IP가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낭패인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 네임 서버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 수업 중에 네임 서버 수업 있죠? 저걸 참고하시고요. 저 네임 서버에 있는 내용처럼 어떤 특정한 도메인을 구입하시고 그 도메인의 IP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네임 서버에다가 세팅을 해놓으시면 여러분의 그 유동 IP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네임 서버의 그 값을 바꾸는 걸 통해서 사용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IP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금방 인지하기 힘들 수도 있고 또는 캐싱이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녹록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이나믹 DNS라는 것이고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이나믹 DNS에 대한 수업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다이나믹 DNS에 대한 기능을 IPTime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IPTime은 여기에 호스트 이름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open tutorials라고 입력하고 뭐 사용자 계정과 암호를 뭐 입력하면 예를 들면 저는 뭐 테스트는 안 되겠다. 제 닉네임을 입력하고요. 비밀번호는 못 알려주죠. 예. 자, 그 다음에 추가 자, 추가를 하면 호스트 이름이 iptime으로 끝나야 되니까 iptime.org라고 하고 추가를 합니다. 정확한 이메일 주소, 사용자 계정은 이메일 주소를 쓰려네요. 자, 저는 이렇게 입력하고 추가 그러면 추가가 됐죠? 등록 시조 중이 나옵니다. 접속 상태를 보고 정상 등록이 되면 요 IP를, 요 도메인을 사용을 해서 접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8080 입력해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클라이언트가 있고 공유기가 있고 서버가 있죠? 그러면 이 공유기는 지금 우리가 IPTime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IPTime에 우리가 뭘 등록했죠? 이런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그럼 이 주소는 IPTime사에 IPTime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가 있고 그 서버에 여러분이 openTutorials.iptime.org라는 주소를 등록한 겁니다. 그리고 공유기가 정기적으로 이 서버에 접속해서 여러분의 IP, 현재 통신사가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그 IP가 무엇인가를 체크해서 그 IP를 이 IPTime에서 운영하는 도메인 네임 서버에게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도메인의 그 여러분의 컴퓨터의 그 공유기로 공유기가 사용한 IP가 바뀌면 그 바뀐 정보가 전송이 돼서 네임 서버에 openTutorials.iptime.org라고 하는 저 도메인에 해당되는 IP가 바뀌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은 여전히 openTutorials.iptime.org로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IP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짧은 시간 동안 IP가
바뀐 사실이 갱신이 안 되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 접속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문제를 현저히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DDNS, Dynamic Domain Name Server라고 하는 이 기능이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의 어떤 유동 IP라고 하더라도 그 IP가 뭐 분당 한 번씩 바뀌거나 시간당 한 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안 바뀌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IP가 바뀌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IPTime에서 제공하는 요것은 IPTime이라고 하는 주소가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도메인을 구입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네임 서버가, 도메인 네임 서버가 다이나믹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게 기능을 제공한다면 자신이 구입한 IP의 IP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통신, 인터넷의 IP를 계속해서 동기화시키는 걸 통해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긴 시간 동안 제가 집에서 여러분이 웹서버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요 안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하지만 너무 적은 것들을 설명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가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교양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우리 생활 코딩에 있는 수업 중에 자 여기에 있는 뭐 도메인이 무엇이고 도메인 검색 및 구입 이런 수업들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웹서비스 만들기라는 커리큘럼을 오픈 생활 코딩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웹서비스 만들기나 작심 40시간 라이브나 작심 20시간 라이브와 같은 요 수업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무엇이고 서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통신을 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저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이 수업을 보셨을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